네, 이 지구상에 지금 현재 70억이 넘는 그런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을 몇 부류로 이렇게 나눌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피부의 색깔에 의해서 나누면은 이 많은 사람을 백인, 또 흑인, 황인 이렇게 나눌 수가 있죠. 또 이분들을 이제 지역에 따라서 동양인, 서양인 이렇게 나눌 수도 있고, 또는 국적이나 이 나라에 따라서 한국인, 중국인, 일본인, 미국인 이렇게 이제 또 나눌 수가 있어요. 그런가 하면 그 사람의 됨됨이를 보고 이 사람은 좋은 사람, 저 사람은 나쁜 사람, 또 이 사람은 착한 사람, 이 사람은 악한 사람, 이렇게 그 사람의 됨됨이와 성품에 따라 나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또 지혜로운 사람과 어리석은 사람, 슬기로운 사람과 미련한 사람 이렇게도 나눌 수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지혜로운 사람과 어리석은 사람, 슬기로운 사람과 미련한 사람은 나눌 때 그 기준이 뭔지 여러분 아십니까? 네, 뭘 가지고 이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 이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 이 사람은 슬기로운 사람, 미련한 사람 이렇게 나누냐면, 그 사람의 삶의 준비성을 보고 그러는 거예요. 오늘 여기 지금 예수님께서 열 처녀의 비유라는 그런 비유를 말씀해 주셨어요. 열 명의 처녀가 신랑을 기다리고 있어요. 그런데 다섯은 슬기 있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다섯은 미련하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 슬기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어요? 신랑이 온다는 것을 알고 등과 함께 기름을 준비하고 신랑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이 미련한 사람들은 신랑이 온다는 것을 알았지만은 그들은 등과 함께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미련한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말씀에 보면은 등과 함께 기름을 준비했던 슬기로운 사람, 이 지혜로운 사람들은 신랑이 왔습니다.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이런 이 신랑의 들러리들의 음성이 들릴 때 등과 함께 불을 켜가지고 신랑을 맞으러 나가서 신랑을 기쁨으로 만나가지고 혼인잔치에 들어갔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미련한 자들은 등은 가지고 있었지만 기름을 준비하지 않아서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할 때 어떻게 돼요? 야, 등을 밝히려고 보니까 기름이 다 떨어져가지고 신랑을 맞이하러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때서 이제 자기들의 그런 준비 안 된 것에 대해서 당황해가지고 기름을 가지고 있는 슬기로운 사람들이 가서 너희의 기름을 좀 나눠달라고 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 슬기로운 다섯 사람이 너희에게 나눠주다 보면 우리도 부족해서 안 된다고,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사라. 그래서 이 미련한 다섯 처녀가 그제야 허겁지겁 허둥지둥하고 기름을 파는 곳에 가서 기름을 사가지고 왔더니 이미 신랑이 왔다가 가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혼인잔치집에 문이 닫힌 거예요. 뒤늦게 쫓아가서 막 문을 두드리면서 주여 주여 문을 열어주소서. 그런데 안에서 어떻게 냉정한 음성이 들려옵니다. 나는 너희가 어디로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노라. 그래가지고 혼인잔치에 못 들어갔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 예수님께서 열처녀의 비유를 통해서 어떤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며 어떤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 어떤 사람이 슬기로운 사람이 어떤 사람이 미련한 사람인가를 말씀해 주셨는데, 바로 준비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 준비하지 않는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은 그래서 항상 미리 준비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준비를 잘해놓으면 무슨 일을 만나도 두렵질 않아요. 당황하지 않습니다. 낭패를 당하지 않아요. 준비한 사람이 축복의 주인공이 되고 기회가 왔을 때 그 기회를 자신의 것으로 만들 수 있고 그리고 하나님께도 쓰임을 받아요. 그러나 여러분, 이 미련한 다섯 처녀처럼 준비되지 않는 사람은 어떤 일이 닥치면 당황하게 됩니다.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해요. 낭패를 당하게 되고 자신에게 놀라운 기회가 왔어도 기회를 잃어버리게 되고 그리고 불행한 일을 겪게 되고 두고두고 후회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러려면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 준비해야 합니다.
우리가 인생에 준비해야 될 것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지금 겨울이 다가오고 있으니까 어떤 분들이 지금 월동 준비를 할 거예요. 김장도 해야 되고 겨우살이 준비를 미리 해야 됩니다. 지금 졸업을 앞둔 그런 대학생들은 취업 준비를 열심히 해야 됩니다. 놀고 준비 안 하고 있다가 막상 졸업할 때쯤 되면은 너무 이제 어떻게 할지를 모릅니다. 여러분, 또 우리가 결혼할 사람들도 어떻게 해야 돼요? 결혼에 대한 그런 준비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많은 것들을 준비해야 돼요. 우리가 어디 산에 가려면 또 준비가 필요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뭘 사업한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사업을 무조건 벌려면 사업이 되는 게 아니에요.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굉장히 많은 준비를 해야 됩니다. 철저히 준비를 잘하면 잘할수록 성공 확률이 높고 실패할 그리고 시행착오를 할 그런 가능성이 적어요. 근데 준비 없이 시작한 것은 나중에 큰 공격에 처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 인생에 후회 없는 인생을 위한 가장 중요한 준비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리가 매일매일 어떻게 보면 준비하면서 살아가는데 내 인생에 후회 없는 인생을 위한 가장 중요한 준비, 오늘 바로 그런 말씀을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우리가 우리 인생에 가장 중요한 준비가 뭔가? 첫 번째, 죽음을 준비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한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 여기 보면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뭐라고요? 정해진 것이. 여러분, 제가 예언합니다. 아마 여기 50년 아니면 60년 후에 여기 있는 사람 가운데 한 사람도 살지 못하고 다 죽었을 겁니다. 제가 분명히 예언해요. 여러분, 60년 지나면 여기 살아있을 사람 거의 없을 거예요. 몰라요, 여기 이 사람들 어쩔지 모르는데.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돼요? 100년이 있으면 여러분 가운데는 한 사람도 살지 않고 다 죽어요. 이거는 틀릴 가능성이 0.0001%도 없는 확실한 예언입니다. 그때 예언이 안 맞으면 저한테 따지러 오십시오. 근데 여기 오늘 그러잖아요.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뭐라고요? 정해진 것이. 여러분도 다 죽습니다. 이 세상에 죽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중국의 진나라의 시우 황제가 안 죽으려고, 여러분 아시잖아요, 불로초를 구해서 제주도까지 사람을 보냈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번에 신문에 보니까 진 시우 황제가 구한 불로초가 뭐 어디 고흥에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고흥에. 한번 그게 난 도대체 뭔지 모르는데 신문에 그렇게 났습니다. 아, 진시 황제가 구한. 근데 여러분 어때요? 500명의 동남동녀를 전 세계에 보내서 불로초를 구해오고 그리고 자기를 위한 아방궁을 짓고 여러분 그렇게 했잖아요. 그러나 그 진시 황제도 그렇게 오래 살지 못했어요. 50도 못 넘기고 죽었어요. 여러분,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뭐라고요? 정해진 것이. 그럼 죽음으로 모든 게 끝나냐? 어떤 사람들은 야, 죽으면 모든 게 끝이지. 그런데 여러분, 죽으면 모든 게 끝이 아닙니다. 한번 죽는 것은, 히브리서 다시 말씀 보여주세요.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뭐가 있다고요? 심판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가서 우리의 삶을 심판을 받는 그런 날이 옵니다. 여러분, 저는 하나님을 만났던 사람이에요. 저는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이요. 제가 그랬어요. 하나님이 어디 있냐고. 하나님 있으면 내 주먹을 믿어라. 하나님이 있으면 하나님 존재를 나에게 보여주세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을 믿겠습니다. 이랬던 사람입니다. 근데 여러분 어떻게? 한번 죽으면 모든 게 끝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은 그러세요. 노세노세 젊어서 노세. 이제 죽으면은 모든 게 끝이다. 그러나 죽음으로 모든 것이 아니라 죽은 다음에는 여러분 심판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심판의 결과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낙원, 어떤 사람은 음부, 어떤 사람은 천국, 어떤 사람은 지옥을 가요. 그런데 그 낙원 혹은 음부에 가는, 혹은 우리가 말하는 천국과 지옥은 한 번 들어가면 영원히 나올 수 없는 그곳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때 어떤 사람이 낙원이나 천국에 가고 어떤 사람이 음부, 지옥에 갑니까? 구원받은 사람은 천국에 가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지옥에 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심판을 받고 그때 심판의 첫 번째 기준이 뭐냐? 믿었느냐 안 믿었느냐에. 믿었으면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어 천국에 가고, 믿지 않는 사람은 심판을 받고 영원한 멸망인 지옥에 가서 불과 유황으로 타는 곳에서 고통을 당합니다. 근데 여러분 어떻게 해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죽은 다음에도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 다시 천국 갈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여러분 지금 죽음을 준비하지 않아도 돼요. 죽은 다음에 하면 돼. 그런데 여러분 죽은 다음에는 다시는 내가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가 없어. 그런데 여러분 물어보겠어요. 언제 여러분 죽을지 압니까? 몰라요. 여기 우리 젊은 지금 자매들이 그럴 거예요. 나는 20대니까 아직은 그래도 한참 남았어. 근데 이 사람들이 나보다 오래 산다는 보장 없어요. 제가 이 목회하면서 볼 때 저보다 나이가 어린 사람이 죽는 것도 많이 봤습니다. 여러분 날 때는 순서가 있어 죽을 때는 순서가 없는 법이에요. 그러잖아요. 꼭 부모님 먼저 돌아가시고 자식이 나중에 죽고 할아버지가 먼저 돌아가시고 손주가 나중에 죽고, 이게 아니에요. 날 때는 순서가 있지만 부모님보다 자식이 먼저 갈 수도 있고 손주가 할아버지보다 먼저 세상을 떠나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우리가 여러분 언제 어디서 어떻게 죽을지 알지 못해, 이게 죽음의 3대 신비인데 여러분이 언제 어디서 어떻게 죽을지 압니까? 몰라요. 교통사고로 죽을 수도 있고, 아니면 무슨 병으로 죽을 수도 있고, 아니면은 여러분 어떻게 비행기 추락 사고로 이번에 헬기처럼 떨어져서 죽을 수도 있고. 이번에 보십시오. 그 독도 그 상공에서 헬기 추락해가지고 죽은 그 사람 보면 어떻게 돼요? 지난번에 헝가리에서 배가 침몰했을 때 거기 그 실종된 사람을 찾으러 갔다 온 사람이 결혼한 지 두 달밖에 안 됐는데 이번에 헬기 추락 사고로 여러분 죽었잖아요. 그 죽은 사람을 구조하러 건지러 갔던 사람이 두 달 만에 결혼해갖고 죽은 거예요. 누가 여러분 그 사람이 죽을 거라고 생각했겠어요? 우리는 언제 어디서 어떻게 죽을지. 근데 죽음으로 모든 게 아니라, 끝이 아니라 죽은 다음에는 심판이 있고 그 결과에 따라서 천국이냐 지옥이냐 결정되는데, 여러분 이 우리가 그러므로 죽음에는, 죽은 후에는 기회가 없기 때문에 살아있을 때 지금 여러분 구원받고 죽음을 준비해야 됩니다. 보라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이 구원의 날이로다. 오늘 여러분 이 시간 아직 예수님 안 믿는 분 있다면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죽음을 여러분 어떻게 준비할까요? 어떤 분들은 그래, 죽음을 준비해놨다고 그래. 어떻게 죽음 준비해놨습니까? 저는 아들 딸들 시집장가 다 보내고 유언장 써가지고 재산 분배도 다 해놓고 그리고 수위도 맞춰놓고 내가 묻힐 땅도 다 준비해놨대. 그게 여러분 죽음의 준비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준비, 여러분 그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아니면 그거는 죽음을 제대로 준비한 게, 천국 갈 수 있는 준비를 한 것이 죽음을 준비한 겁니다. 여러분 천국 갈 수 있는 준비가 됐습니까? 천국 갈 수 있는 준비가 돼야 돼. 죽은 다음에는 그 기회가 없어요. 성경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한 부자가 있었어요. 이야, 이 사람은 돈이 많아가지고 날마다 잔치하고 좋은 비싼 옷을 입고 그리고 호화로운 집에서 세상의 모든 향락과 이런 것들을 즐기며 살았습니다. 내세를 믿지를 않았어요. 예수를 믿어야 된다고, 구원받아야 된다고, 천국과 지옥이 있다고도 믿지 않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사람이 죽게 되었어요. 아무리 돈 많아도 돈 가지고 어떻게 할 길이 없죠. 그래서 이 세상을 떠나는 순간 이 세상에서는 유력 인사가 죽었다고 수많은 화환이 들어오고 거창한 장례식이 진행되는 동안 그 사람의 영혼은 빠져나가지고 어디로 간지 아십니까? 음부의 지옥에, 음부의 불과 유황으로 타는 곳에 떨어졌어요. 거기서 뜨거움 속에서 정신이 바짝 들어보니까 그래가지고 쳐다보니까 저 멀리 낙원이 보이는데 거기에 자기 집 대문에 와서 구걸하던 예수를 믿던 거지 나사로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 있는 거예요.
너무 불과 유황이 타는 속에서 뜨거워 고통스러워서 그 유대인이니까 유대인들은 다 아브라함을 아버지라고 하니까 조상으로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고통스러워 죽겠습니다. 당신의 품에 있는 나사로에게 보내서 물을 찍어가지고 내 혀에 물 한 방울만 찍어주세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말합니다. 예, 너는 살았을 때 네가 호화롭게 세상 쾌락을 즐기며 믿으라기도 안 믿고 살았지 않냐? 너는 내세가 없다고 했지 않냐? 그런데 그리고 내가 너에게 건너가고 너도 건너올 수 없다. 그러니까 뭐라, 우리 형제들 다섯이 지금도 세상에 있는데 그들이 이 지옥이 있다는 것을 모르고 지금 살고 있으니 나사로를 보내서 좀 이 고통받는 지옥에 오지 않게 해달라고 좀 전해달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뭐라 해요?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난 자가 있어 가서 말해도 안 믿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그래, 제가 하나님을 만났다 예수를 만났다 이런 얘기하면 안 믿어요. 근데 안 믿는다고. 그러면서 거기에는 다 이 복음을 어떻게 예수 믿는지 이걸 전해주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의 말을 듣고 믿어야 된다. 자, 누가복음 한번 보겠어요. 16장 27절로 30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다섯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여기 보면 뭐예요? 뭐 하지 않아가지고 여러분 구원받지 못해요. 회개를 안 해가지고.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 나라에 가려면 가장 먼저 해야 될 일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란 게 뭐냐? 하나님, 나를 지으신 그 하나님, 나의 창조주 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내가 모른다고 하고 하나님을 등지고 내 마음대로 내가 죄짓고 살던 그 사람이, 회개라는 것은 하나님을 등진 삶에서 삶의 방향을 하나님께로 이렇게 완전히 180도 전환하고 죄악된 길에서 돌이키는 것이 여러분 회개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을 등지고 내 마음대로 세상을 쫓아 죄악을 쫓아 마귀를 쫓아가던 사람이 그 길에서 돌이키고 나를 지으신 그 하나님을 향해서 삶의 방향을 전환하고 그리고 죄악에서 떠나 돌이키는 것이 회개하는 거예요. 이렇게 회개하고 어떻게 하냐? 2000년 전에 죄인된 나를 구원하러 이 땅에 오셔서 내 모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죽은 자 가운데 사흘 만에 부활해서 나에게 죄사함 받고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그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와 주님으로 영접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회개하고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 나의 주님으로 믿으면 죄사함 받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천국 시민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 한 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뭐라고 했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로는 내 말을, 예수님이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시니 하나님을 믿는 자는 영생을 뭐라고요? 얻었고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살 수 있는 생명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뭐 한다고요? 아니하나니. 왜? 예수님이 내 죄를 대신에 심판 받아버렸으니까. 사망에서 생명으로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겼느니라. 여러분 구원받고 천국 갈 수 있는 길을 준비하는 거, 그게 뭐냐면은 회개하고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 주님으로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언제 어디서 어떻게 죽을지 모르지만 이렇게 구원의 확신을 갖고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으면은 그 구원받은 사람에게 나타난 게 뭐냐면 죽음이 두렵지 않다는 거예요. 아멘. 지금도 여러분이 예수 믿는다 하면서 교회 다니면서도
아이고 죽음이 벌벌벌 두려우면 이게 구원의 뭔가 확신이 부족한 거예요. 진짜로 하나님 자녀가 되고 진짜로 구원받은 사람은 죽음이 두렵잖아. 왜? 죽으면 이 세상보다 더 좋은 천국으로 이사가는 거니까. 여러분 죽은 다음에는 구원받을 기회가 있다 없다? 없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 천국 갈 수 있는 준비를 하는 지혜로운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장 중요한 준비는 뭐냐면은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내가 언제 죽어도 하나님 나라 천국 갈 수 있는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야. 오늘 우리 인생에 가장 후회 없는 그런 인생을 위해 가장 중요한 준비 그런 말씀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뭘 준비하냐면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준비를 미리 해야 됩니다. 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만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여러분 믿습니까? 하나님께 모든 것이 다 있어. 부와 귀와 건강과 하나님께 능력과 존귀 영광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인간의 생사 화복 흥망 성세 빈부 귀천 존귀 영광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한번 옆 사람에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만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입니다. 한번 더 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그런데를 넣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당신을 위하여 여호와 이레의 축복을 예비해 놓았습니다. 아멘. 여호와 이레가 먼저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셨다는 것.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 모든 것을 다 준비해 놓으셨어요. 그리고 만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복 주시길 원합니다. 자, 우리가 예수 잘 봐요.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아 이제 나는 구원받아 천국 가게 됐으니까 그거로만 끝나면 안 돼. 반드시 우리는 영혼도 잘 되고 범사도 잘 되고 강건한 복을 받아야 돼요. 아멘. 그래야 여러분 내가 예수 믿고 영혼도 잘 되고 범사도 잘 되고 강건해야 후손도 잘 되고 그래야 주님의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살아계신다고 가서 마음껏 자랑할 수 있고 내가 여러분 봐요. 복을 못 받으면 물질의 복을 못 받으면 마음은 있어 주님의 일에 헌신하고 싶어 돈이 없는데 못해 그러니까 물질의 복을 받아야 돼. 내가 몸으로 봉사하고 싶어 건강의 복을 받지 못하면 마음은 있어도 봉사를 못해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돼? 여러분이 영혼도 잘 되고 범사도 잘 되고 물질의 복도 받고 건강의 복도 받고 자녀가 잘 되는 복을 받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안 믿는 사람들한테 가서 야 내가 만복이 그런데 하나님 믿으니 봐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축복해 주시다. 그리고 어려운 사람 있으면 도와주고 선교할 일 있으면 헌신하고 봉사할 일 있으면 건강보험으로 봉사하고 얼마나 좋아요. 근데 예수를 믿어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믿으면 축복을 못 받아. 왜 그래? 축복을 받으려면 하나님은 다 예비해 놓았는데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준비를 안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무한테나 복을 주는 거 아니에요.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그릇을 준비한 사람에게 주십니다. 아멘? 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실 때 뭐를 보고 복을 주시냐? 각 사람의 믿음을 보시고 믿음의 분량대로 복을 주세요. 따라서 합니다. 믿음은 축복을 담는 그릇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여러분 볼 때 뭐예요? 여러분 얼굴 안 봐. 아이고 어디가 뭐가 코가 어떻게 생긴 눈이 쌍꺼풀인 거 아닌가 주름이 있는가 없는가 이런 거 안 봐요. 주님은 여러분 볼 때 뭘 봐요? 믿음을 보신다니 믿음을. 그리고 믿음이 있는 자를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그런데 얼마만큼 믿음의 분량만큼 축복하세요. 아멘. 믿음이 이만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많이 복을 주시려고 해도 믿음을 그거밖에 안 되는데 어떻게 주세요?
이게 받질 못하지.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실 때도 뭘 보시고 쓰세요? 믿음을 보고 믿음의 분량대로 쓰시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에 여러분 오늘 가서 읽어봐. 성경에 구약에 아담 이후에 그 아담의 아들인 아벨부터 시작해서 구약의 모든 사람들이 무엇으로? 믿음으로 아벨은, 믿음으로 에녹은, 믿음으로 노아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모세는, 믿음으로 이삭은 다 믿음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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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믿음으로, 믿음으로 구원받고, 믿음으로 축복받고, 믿음으로 쓰임받고, 믿음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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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믿음으로. 히브리서 11장을 믿음의 장이라고 하잖아요. 제가 이걸 깨닫는 순간 막 가슴이 뛰더라고. 아, 정말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이구나. 아멘. 여러분 축복을 받으려면 여러분 하나님은 뭐를 보시고? 믿음을 보시고 믿음의 분량대로 주십니다. 믿음은 축복을 담는 뭐라고요? 그릇이. 옆 사람에게 믿음은 축복을 담는 그릇입니다. 축복을 받으려면 믿음의 그릇을 준비해야 됩니다. 기왕 큰 복을 받으려면 믿음의 그릇을 어떻게 돼요? 키워야 됩니다. 큰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라고, 축복의 조상이라고 하잖아요. 왜 그래요? 믿음이 어마어마하게 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어떤 예수님이 그래요. 이 믿음이 작은 자야 그랬죠. 여러분 가운데 오늘 주님이 와서 이렇게 보면 어떻게 뭐라 할까요? 내가 이스라엘 중에서 이만한 믿음을 만나지 못했다. 네 믿음이 크도다 이럴까요? 아니면 이 믿음이 작은 자야 왜 의심했느냐 하면서 주님이 할까요? 여러분 우리 믿음의 분량을 키워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이 목사는 지금도 날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하나님 나에게 더 큰 믿음을 주시옵소서. 아브라함 같은 믿음을 주시옵소서. 왜? 하나님이 믿음의 분량대로 축복하시고 믿음의 분량대로 쓰시니까. 여러분이 아무리 가서 사업을 하고 뭐하고 열심히 뛰어봐야 하나님이 여러분 믿음은 안 키우고 있잖아요. 사업만 돈만 쫓아다니는 사람 절대 하나님 축복해 주질 않아. 먼저 믿음의 그릇을 키워야 돼. 이게 축복을 담는 그릇. 모든 복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데 여러분이 믿음은 안 키우고 막 뛰어다녀? 앞으로 번 것 같으면 뒤로 다 빠져나가 버려. 여기다 여러분 보세요. 이 그릇에다 물을 막 부어봐. 이 그릇을 키워놓지 않고 하면 다 흘러 넘쳐버려. 그릇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부어도. 우리가 하나님이 복을 주셔도 아무리 부어봐도 믿음이 적은 사람은 다 흘러가 버려요. 그러니까 진짜 축복을 받으려면 우리가 믿음의 분량을 키워야 돼. 그리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축복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 믿음의 그릇을 준비하라 했잖아요. 준비한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그리고 인격의 그릇을 준비해야 돼. 하나님이 딱 어떻게 보니까요, 이 사람이 그릇은 좀 어느 정도 어떤 사람 커졌어. 근데 그릇은 큰데 이게 보니까 그릇이 되게 더러워. 그러면 여기다 여러분 어떻게 돼요? 그릇이 더러우면 거기다 절대 좋은 것은, 보물은, 귀한 것은 안 담아줘. 그릇이 여러분 클 뿐만 아니라 그릇이 깨끗해야 하나님이 거기다 좋은 것을 많이 담아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왕이면 믿음의 그릇을 키우고 인격의 그릇을 여러분 다듬어서 깨끗하게 여러분 해야 됩니다. 가만히 보니까 꼬라지가 개꼬라지 같고 성질 그대로 다 살아있어. 그러면 하나님이 그 사람한테 교만한데 복을 몽땅 줘봐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 얼마나 더 교만하죠. 더 막 난리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사람한테 큰 복을.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돼. 하나님 나에게 더 큰 믿음 주시옵소서. 기도할 뿐 하나님 나를 깨뜨려 주시고 나를 변화시켜 주시고 예수님을 닮은 자가 되게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믿음의 그릇, 인격의 그릇을 준비하고 영력을 쌓고 실력을 쌓아야 하나님이 더 큰 믿음을, 더 큰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면 축복은 준비된 자의 것입니다. 안 하는 분들이 있어서 한 번 더 해요. 축복은 준비된 자의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이 축복을 받고 싶다면 믿음을 키우십시오.
인격을 다듬으십시오. 기도와의 영역을 쌓으세요. 실력도 기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준비, 첫 번째 죽음을 천국 갈 준비를 해야 됩니다. 두 번째 예수 믿고 천국 갈 준비했다고 거기 끝나면 돼. 하나님 앞에 축복을 받을 준비를 해야 돼요. 그래 축복을 받아 주의 일을 주의 영광을 나타내야 됩니다. 세 번째로 다가올 환난과 그리스도의 재림을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앞으로 이 지구상에 어마어마한 그런 일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두 가지 일이 있어요. 첫 번째는 앞으로 이 지구상에 7년 대환란이라고 하는 엄청난 그런 환란이 오게 돼요. 이 전무후무한 지금까지 경험해 보지 못한 그런 엄청난 그런 환란이 옵니다. 그게 전쟁과 난리, 기근, 지진, 온역, 그리고 천재지변, 이상기온, 지각의 변동, 하늘에 이런 별들이 그 우주가 움직이는 이런 엄청난 대격변의 이런 사건이 일어났고, 그리고 이 땅에 또 많은 거짓 선지자와 거짓 그리스도와 이런 사람들이 나타나서 우리를 믿는 자들마저 미혹하여서 멸망의 길로 가게 하려고 하고, 또 저 그리스도가 출현해가지고 3년 반이 지나면 우상을 세워놓고 거기에 경배하라 하면서 내가 그리스도다, 내가 하나님이다 하면서 그 우상에 절하고, 절하라고 절하지 않는 사람은 죽이고, 666표를 다 오른손에 이마에 받으라고 이걸 받지 않는 사람은 물건을 사고 팔고 못하게 하고 박해하는 어마어마한 이런 대환란의 기간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어때요? 지난번에 제가 이 수요일날 강의 설교를 하면서 마태복음 24장 25장이 종말장인데 거기 설교한 말씀드렸지만, 대환란 기간에 전 3년 반이 지나고 적그리도가 출현할 때 14만 4천 명만 하늘로 올라가고 나머지는 다 대환란을 믿는 자들도 통과하면서 믿음의 시험을 당하게 되는데, 그 믿음의 시험에서 승리하려면 여러분 신앙을 지켜야, 그래야 나중에 들림받을 수 있고 주님 재림할 때 만날 수 있는데 믿음을 저축해 놔야 됩니다. 여러분 말씀을 저축해 놔야 됩니다. 영역을 저축해 놔야 됩니다. 이 이집트 옛날에 애굽이라고 성경에 보면 나와있어요. 이 애굽이란 나라가 세계를 지배할 때가 있었어요. 지금 미국보다 더 강대국일 때가 있었는데, 그때 애굽은 왕을, 우리는 왕을 지금은 대통령이라고 하는데 바로라고 하는데, 이 왕이 꿈을 꾸었어요. 꿈을 꿨는데 보니까 애굽 지금 이집트에는 나일강이 있잖아요. 거기 스핑크스도 있고. 그런데 여러분 나일강에서 꿈에 보니까 살이 통통 친 소, 암소 7마리가 올라와. 그러더니 꿈에 또 보니까 그 뒤에 아주 삐쩍 마른 소 7마리가 올라와서 그 살찐 소 7마리를 다 잡아먹어버려. 너무 그게 충격적인 그런 꿈이어서 이 사람이, 그 바로왕이 꿈에서 깨어났어요. 잠에서. 아유, 이게 도대체 무슨 꿈이지? 그러다 이제 또 깜빡 잠이 들었는데 이번에 보니까 어때? 아, 또 이게 나일강에서 이삭이 충실한, 잘 익은 이삭이 일곱 이삭 있더니 동풍에 다 메마른 쇠약한 그것이 그걸 싹 다 삼켜버리는 거예요. 이제 아침이 됐습니다. 대신들을 부르고 모든 애굽의 박사와 술사와 점쟁이들을 다 불러서 자기가 어젯밤에 꾼 꿈을 얘기하면서 이 꿈을 해몽을 하라고 해요. 아무도 해몽을 못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 술 맡은 관원장이 말합니다. 예전에 떡 맡은 관원장하고 술 맡은 관원장이 왕의 심기를 불편하게 하는 그런 일 때문에 잠깐 그 정치범들을 수용하는 경호실장의 집에 있는 그 유치장에 그때 갇힌 적이 있었는데, 그때 술 맡은 관원장, 떡 맡은 관원장이 어느 날 같이 둘이 꿈을 꾸었는데 그 꿈을 해석을 하지 못하고 있는데, 그때 요셉이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있다가 이 사람들이 들어가서 보니까 어때요? 얼굴에 수심이 가서 무슨 일이야? 꿈을 꿨는데 해석을 뭐 얘기해 보라고. 그래서 요셉이 꿈을 해석해 줬어요. 떡 맡은 관원장에게 당신은 3일 있으면 목이 날아갑니다.
그리고 술을 맡은 관원장에 당신은 3일 있으면 복직하여 왕에 가서 술을 받들어 드릴 겁니다. 꿈대로 된 거네. 그런데 그때 요셉이 말하면 나는 잘못한 것이 없는데 억울한 누명을 쓰고 이곳에 왔으니 나를 꼭 좀 여기서 구해달라고. 여러분 물에 빠질 때는 건져주면 뭐든지 한다고 하는데 잊어버렸어요. 2년이 지났는데 애굽의 왕 바로가 꿈을 꿨는데 그때 이 사람이 생각이 난 거예요. 아, 자기 꿈을 해소해 줬던 그 히브리 청년이 왕에게 그 청년 이야기를 했더니 왕이 그러면 데려오라고. 그래서 요셉이 가서 그 꿈을 해석합니다. 그 꿈이 뭐냐? 이 살찐 소 7마리, 충실한 이상 7은 앞으로 이 애굽 땅에 7년 동안 큰 풍년이 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흉측한 그 살찐 소를 잡아먹어버린 이 7마리 소, 쇠약한 이삭 7은 뭐냐? 7년간 풍년이 지나고 나면 7년간 어마어마한 흉년이 들어서 그것을 다 그 땅을 삼켜버린다는 그런 뜻입니다. 왕이여,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이 꿈을 겹쳐서 두 번 꾸게 하신 이것이 분명하고 확실하고 속히 행할 일이라고 하니 당신이 그때 기근이 왔을 때 이 땅에 흉년이들을 멸망치 않으려면 7년 동안 풍년이 들었을 때 각 성마다 많은 창고를 져가지고 그 양식을 거기다 저장해 놓으면은 이 땅이 멸망치 아니하리다. 그래서 바로 왕이 네가 애굽의 총리가 돼서 일을 해라. 그래가지고 여러분 어떻게 돼? 이 요셉이 정말 꿈을 해몽한 대로 애굽의 풍년이 들었어요. 그래서 많은 창고를 져가 양식을 산더미처럼 쌓았어. 그리고 7년이 지나니까 흉년이 들었어. 그래 막 쌀이 다 떨어져가고 식량이 떨어져가는데 양식을 많이 저축해 놓으니까 그 땅에 있는 백성이 멸망치 않았다고 했어. 여러분 제가 98년도 7월 24일 하나님을 만났는데 얼마 지나고 나서 이 말씀을 주시더라고. 창세기는 이 말씀인데 이 말씀 주시면서 하나님으로 앞으로 7년 환란이 올 때 멸망치 않으려면 너 맞지? 7년 환란이 올 때 멸망치 않으려면 풍년이 들었을 때 양식을 저축해 놓은 것처럼 너희들도 신앙생활하기 좋은 편안할 때 믿음을 저축해 놓고 말씀을 저축해 놓고 영역을 저축해 놓아라. 여러분 우리가 이 7년 대환란은요 어마어마한 기간이에요. 지금 믿음을 저축해 놓지 않고 말씀을 저축해 놓지 않고 영역을 저축해 놓지 않은 사람은 그때 가면요 다 666 표받아, 다 우상에게 절해, 다 예수 모른다게. 그러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지옥 가는 거예요, 지옥 가. 그래서 여러분 지금 미리 이렇게 우리가 신앙생활하기 좋을 때 열심히, 어려움 없다고 여러분 안일한 생활하지 말고. 제가 보면은 꼭 이 성도들이 있잖아요, 어려운 일이 있을 때는 막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막 기도하던 사람들이 어려움이 싹 지나가면 있잖아요,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는 기도 안 해. 그래가지고 이제 또 무슨 일 터지면 그때서 또 막 아버지 막 이렇게 하고 울면서 또 나와서. 여러분 어때? 문제 없을 때 열심히 기도해가지고 믿음을 저축하고 말씀을 저축하고 영역을 저축해 놔야 돼요. 아멘. 그러면 내 인생에 어려움이 와도 환란이 와도 시험이 와도 다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근데 어려움 없다고 기도도 안 하고 기도 저축 안 하고 믿음 저축 안 하고 영력 저축 안 하고 말씀 저축 안 해놓은 사람은 이런 시험 하려고 하면 다 못 이겨요, 넘어져요. 여러분 우리가 앞으로 대환란 올 때 그때 다 거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거의 그걸 통과해. 우리 시대에 지금 종말에 가까운데 만약에 이런 일이 온다면 여러분이 믿음 저축, 말씀 저축, 기도 저축, 영력 저축 안 해놓으면 못 이겨. 지금 신앙생활하기 좋을 때 나는 아무런 어려움이 없다고 안일한 생활하지 말고 더 열심히 신앙생활하십시오. 더 열심히 믿음생활하십시오. 더 열심히 기도하십시오. 더 열심히 말씀을 읽으세요. 그래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오실 때 오늘 여기 열처녀 비유해 보니까 돼요. 슬기로운 5처녀, 미련한 5처녀, 지혜로운 5처녀, 어리석은 5처녀 나오죠.
신랑이 이제 온다는 거 알았어요. 그러면 신랑이 온다고 하는 거 알았으면 신부가 신랑을 맞이하려면 등과 함께 뭐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기름을 준비하고 있어야 돼. 근데 이 슬기로운 지혜로운 다섯 처녀는 등과 함께 기름을 준비해 놓고 있어서 신랑이 오니까 신랑을 맞이해가지고 혼인잔치에 천국잔치에 들어간 거예요. 그런데 이 미련한 다섯 처녀는 여러분 어떻게 해요? 신랑이 온다는 건 알지만은 등과 함께 기름을 준비를 안 했어요. 여러분 예수님 재림한다는 거 여러분 아십니까? 진짜로 아세요? 예수님 재림한 거 안다고만 해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재림하시는 거 안다면은 우리는 슬기로운 다섯 처녀가 등에다 기름을 준비한 것처럼 신랑으로 우리를 데려오실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를 해야 됩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 오실 때는 뭐하러 오셨냐?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그래가지고 와서 우리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죽은 자 가운데 살만을 부활하셨어요. 근데 우리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는 때 세상을 공의로 심판하시고 그리고 믿는 자들은 신랑으로 신부된 우리를 데리러 갈 오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의 신부인 예수 믿는 우리는 신랑 되신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도록 등과 함께 기름을 준비해야 돼요. 등이 뭐냐? 집에서 있는 등이 아니에요. 등은 이건 비유인데 우리 신앙생활을 말하고 이게 외적인 신앙생활. 근데 겉으로 볼 때 예배도 참석하고 봉사도 하고 기도도 하고 찬송도 하는데 내용이 없으면 등만 갖고 기름이 없으면 안 되는 것처럼 여러분 이런 우리가 외적인 신앙생활뿐만 아니라 그 안에 믿음의 기름이 충만해야 돼요. 성령의 기름이 충만해야 돼요. 사랑의 기름이 충만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결혼할 때 보면 신부가 신랑을 맞이하려면 깨끗하게 목욕하고 웨딩드레스를 입는 것처럼 우리도 더러운 것들을 깨끗하게 씻고 의의 세마포를 입고 신랑을 깨어서 맞이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야 됩니다. 마태복음 24장 42절부터 4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자, 여기 잠깐만 42절 다시 보여줘. 깨어있으라겠죠.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뭐라고요? 알지 못함. 예수님이 하신 말씀 직접 주님이 언제 오신지 알아요 몰라요? 몰라. 그날과 그 시는 아무도 몰라. 천사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신다겠죠. 그날 언제 오실지 모르니까 항상 깨어있어야 돼요. 아, 예수님 안 오신다고 나태하고 이러면 안 된다 이거예요. 자, 43절.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을 알았더라면 깨어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집주인이 그러잖아요. 아니 나도 봐요. 예, 도둑이 언제 올 줄 알았으면 실컷 자다가 그때 깨어있으면 돼. 그런데 언제 올지 모르니까 항상 뭐 하고 있어야 돼? 깨어있어야 돼. 자, 44절 같이 읽습니다.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는 때 인자가 오리라. 예수님이 뭐라 너희가 뭐 하고 있으라 했어요? 준비하고 있으라. 무슨 준비? 예수님 신랑으로 오실 예수님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으라고. 아멘. 여러분 등을 가졌습니까? 대답이 쑥 줄어들어요. 등이 뭐냐면 이렇게 교회 와서 예배드리는 거 신앙생활 이게 등이에요. 이게 외적인 형식. 근데 이런 형식만 있으면 안 돼. 그 안에 뭐가 기름이 있어야 돼요. 기름이 뭐래? 성령의 기름, 믿음의 기름, 사랑의 기름이에요. 이게 있어야 돼. 아 이렇게 하는데 믿음이 없어? 그럼 쭉정이 신자예요. 기름이 없어? 이건 알곡 신자가 아닙니다. 반드시 믿음의 기름, 성령의 기름, 사랑의 기름이 여러분 안에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한 가지만 얼른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준비. 첫째, 천국 갈 준비를 해야 됩니다. 두 번째, 축복받을 준비를 해야 돼요. 앞으로 대환란과 주님의 재림을 잘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영혼의 때를 열심히 준비해야 됩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구원은 어떻게 받습니까? 아, 크게 한번 구원은 어떻게 받아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죠?
회개하고 하나님 등지고 내 마음대로 살던 사람을 회개하고 나를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을 내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우리 행위나 노력으로 받는 건 예수님의 그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 받습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상급은 어떻겠냐? 우리가 믿음으로 받는 게 아니요, 행한 대로 일한 대로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 부끄러운 구원 있고 영광스러운 구원 있어. 구원은 받았는데 겨우 천국에 들어가는 강도 십자가, 그 예수님 달렸을 때 한쪽에 있던 강도가 회개하고 그날 구원 받는데 부끄러운 구원이야. 하나님 나라 가면 영광이 아무것도 없어. 이런 구원 말고 영광스러운 구원을 받고 하늘나라 가서 상급과 영광과 면류관을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말이, 인생은 짧고 영혼은 길다. 이 세상에서 여러분이 아무리 부귀영화 영광을 누려도 100년도 못 산다니까. 그 몇 년 못 누려. 그 성경은 뭐라 해요?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영광은 풀의 꽃과 같대. 모든 육체가 풀과 같고 그 영광이 풀의 꽃 같아. 뜨거운 바람 불면 풀이 마르고 꽃이 떨어진 것처럼 우리 인생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우리는 뭘 말하, 보이는 것은 잠깐이고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소망을 두고 그 나라에서 영광과 면류관을 얻기를 소망하고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죽으면 어떻게 되죠? 한번 물어봐야 되겠어요. 죽으면, 예수 믿는 사람은 죽으면 어디 가요? 낙원에 가고, 육체는 어디로 갑니까? 흙으로 가죠. 자, 그 다음에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은 죽으면 어디, 육체는 흙으로 가고 영혼은 어디로 가요? 음부로 가, 음부로. 근데 이제 예수님 오시기 전에 어떤 일이에요? 부활이 있어요, 부활. 근데 성경에 보면 부활이 있는데 영혼과 육체가 다시 부활해요. 그런데 믿는 자의 부활과 불신자의 부활이 있어요. 그러면 불신자는 부활해가지고 어떻게 되냐? 자, 요한계시록 20장 11절부터 15절 한번 봐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 데 없더라. 여기 이제 일단 여기 보면 이 마지막 때에 있게 될 백보좌, 흰 보좌, 큰 이거 백보좌 심판이에요. 거기에 보면은 이제 하나님이 심판을 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가 다 책들이 있어요. 생명책과 사망록이 있어. 그래가지고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의 이름은 생명책에 기록되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의 이름은 사망록에 기록이 있어. 만약에 그날 갔을 때 천사가 펼쳤을 때 내 이름이 생명록이 없으면 나는 지옥 가야 되는 거야. 내 이름이 반드시 생명책. 대한민국 사람은 태어나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시민권을 가지려면 호적에 올라가야 돼요. 우리가 하늘나라에 가서 천국 시민권을 가지고 하늘나라에서 영원토록 살려면 반드시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이 돼야 됩니다. 근데 흰 보좌 딱 해가지고 거기에 생명책과 여러 행위를 기록한 책들 사망록이 있어. 그런데 여기 이제 보십시오. 백보좌 심판을 할 거. 근데 어떤 일이에요? 자, 12절부터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서 서 있는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그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또 계속 읽어요.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며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여기 보면 그랬잖아요. 큰 자나 작은 자, 세상에서 막 왕도 있고 형편없는 사람들, 부자나 가난한 자나, 그 다음에 바다에서 죽은 사람, 어디서 죽은 사람 다 있죠. 이런 사람들이 다 그 앞에 간다는 거. 그래가지고 심판을 받는데 죽은 자들을 내어주며 각 사람이 멋대로 심판을 받아요?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14절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지는 이것은 뭐라고요? 둘째 사망 곧 불못. 뭐가 이게 뭐예요? 지옥이라는 거예요. 지옥. 둘째 사망, 이게 지옥이에요. 그래서 사망의 생명을 옮겼다, 이 말은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겼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여기 가냐? 자,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사람은 어디 가요? 지옥 갑니다. 자, 생명책이 있고 다른 책들이 있는데
생명책의 이름이 기록되지 못한 사람은 부활해서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지옥에 가는 것입니다. 부활해가지고 이렇게 돼. 이것이 불신자, 심판의 부활이에요. 그러면 믿는 자의 부활은 어때요? 자, 요한계시록 20장 6절 말씀만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아멘. 여기 보면 이 첫째 부활에, 부활도 첫째 부활, 둘째 부활이 있는데 먼저 믿는 자의 부활이 있어요.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뭐가 있다? 복이 있고 거룩한. 둘째 사망, 둘째 사망이 뭐라고 했습니까? 지옥. 둘째 사망이 그들은 지옥의 권세가 그들을 다스릴 수 없고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왕노릇하게 돼요. 아멘. 여러분, 우리가 장차 부활해서 예수를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다 부활해요. 생명의 부활, 심판의 부활이 있습니다. 그런데 심판의 부활로 나온 사람은 심판을 받고 지옥에 가서 불과 유황이 타는 곳에 영혼이 고통을 당해. 지금은 영혼만이지만 영혼과 육체가 고통을 당해. 그런데 예수를 믿는 사람은 첫째 부활, 영광스러운 부활, 생명의 부활에 참여해가지고 생명책의 이름이 기록된 사람은 하나님 앞에 가서 상을 받아요. 그런데 그때 그 상급이 다 틀려요. 여러분 보세요. 예수를 믿고 구원 받았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어떤 사람처럼 십자가에서 예수, 강도가 죽을 때 그때서 회개하고 아니면 병상에서 곧 임종 직전에 복음을 받으려가지고 겨우 예수님을 믿어가지고 죽은 사람이 있어요. 그럼 그 사람은 어떻게 돼요? 부끄러운 군이에요. 부끄러운 군. 구원을 받아도 아무 상급이 없어요. 근데 예수님을 믿고 평생 동안 주를 위해 헌신하고 봉사하고 주님을 위해서 선교하고 그리고 교회를 세우고 뭐 사랑을 베풀고 영혼 구원하는 데 힘을 쓰고 이런 사람하고 하나님 나라 갔을 때 똑같겠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어떻게 했느냐, 이것에 따라서 구원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받지만 하나님의 나라의 그 상급과 영광과 면류관은 예수 믿고 구원받은 다음에 어떻게 살았냐, 주와 복음을 위해서 어떻게 살았느냐, 얼마나 영혼 구원했느냐, 얼마나 헌신했느냐, 얼마나 사랑을 실천하고 선한 일을 했느냐, 얼마나 고난과 핍박을 받으면서도 믿음을 지키고 주를 위해 살았느냐, 이것에 따라서 그 나라에서 완전히 영광이 달라요. 영광. 자,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 42절부터 41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며 별과 별의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네, 여기 보면은 그랬잖아요.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고 별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 자, 42절.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리. 네, 뭐라고 했어요? 죽은 자의 부활도 해야 돼. 그러니까 우리가 부활하면은 다 영광이 똑같은 게 아니에요. 예수님 믿는 사람은 해의 영광이 있고 달의 영광이 있고 별도 더 밝은 별이 있고 또 희미한 별이죠.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지, 다 다른 거예요. 근데 우리가 예수님 믿어서도 어떤 사람들은 부끄러운 구원, 불 가운데서 얻은 것 같은 부끄러운 구원이에요. 어떤 사람은 영광스러운. 그리고 해의 영광, 달의 영광, 별의 영광, 별과 별의 영광이 다 달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건 주님의 은혜로 받았지만 구원받은 다음에 우리가 주님을 위해 살아야 됩니다. 아멘. 왜 그러냐 그러면 여러분 봐요. 여기서 대통령을 하고 뭘 해도 5년밖에 못하고 뭐 많이 해봐야 누려봐야 얼마나 누려요. 근데 이 하늘나라에서 상급과 영광은 영원한 거예요. 영원한 거.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늘나라의 영광은 영원한 것이니까 그 영광을 누리려면은 지금 이 땅에서 이걸 목표로 삼지 말고 영혼의 때 그 영광을 목표로 하고 여러분 준비하며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너무나 많은 성도들이 이걸 몰라요. 진짜로 여러분이 구원 받았습니까? 정말 구원 받으셨어요? 네. 구원 받은 사람은요 딱 보면 알아요. 어떻게 아냐? 첫째, 구원 받은 사람은요,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막 감사와 감격이 내 안에 막 넘쳐나.
그 다음에 나는 이제는 구원 받았으니까 죄 용서 받았으니까 그 구원 받은 기쁨과 감격이 넘치고요. 그리고 천국의 소망이 있고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물과 피를 쏟으신 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보답하며 살지? 이게 있어요. 자, 여러분 한번 보세요. 교회를 다니는데 나 머리로는 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 죄를 위해 죽으셨다고 믿는데 여러분 안에 아 내가 모든 죄짐이 벗겨지고 진짜 난 죄사함 받다 구원 받다 이런 감격과 기쁨이 있었는가? 그리고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진짜 구원 받으면은 아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 이 십자가를 지시고 온갖 멸시와 수치복을 당하신 주님, 그 주님의 은혜 나는 무엇으로 보답하며 살고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보답하고 싶고 그분 영광을 위해 살고 싶고 이런 마음이 있어요. 이게 없으면 여러분 머리로 구원일 수도 있어요. 머리로. 여러분 우리는 사도 바울을 봐요. 그렇게 세상의 모든 것이 풍족하고 누릴 수 있는 엄청난 그런 사람이었던 그 사람이 3층째 올라가 하늘나라 영광을 보고 나서 세상의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고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향하여 표대를 향해 달려간다고 하죠. 여러분 영혼의 때를 준비하십시오. 어리석은 사람 어떤 사람 이 세상이 전부인 줄 알고 예수님 믿으면서도 우리 이 땅에서 행위로 나그네인데 이 땅에다만 모든 걸 하는 거 사는 거예요. 이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지혜로운 사람은 영혼의 때를 바라보고 그 나라의 영광을 바라보며 사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런 말씀을 들었어요.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준비. 지혜로운 사람과 어리석은 사람을 구분할 때만 준비성을 가지고 따진다 했죠. 가장 우리 인생의 중요한 준비는 죽음을 준비, 천국 갈 준비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축복받을 수 있는 준비를 하십시오. 장차 오게 될 환난과 그리스도의 재림을 여러분 준비하십시오. 그리고 영혼의 때를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지혜로운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